보시면 트위터의 핵심 기능이 리트윗 기능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다시 또 날리는 기능이고, 두 번째 페이스북에는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라고 하는 핵심 기능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유튜브를 보시면 저 구독 중 560만 명 옆에 보면 별 종이 있는데요. 저 종을 누르면 저 채널을 구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유튜브 계정을 접속을 하면 자기가 구독하는 채널들에 어떤 게 새로 올라왔는지 계속 알람이 오게 됩니다. 이 핵심적인 기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 행위입니다. 자신이 공감하는 컨텐츠를 리트윗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 채널을 구독하게 되거든요. 소셜미디어라는 자체는 공감이 아니라면 돌아가지가 않는, 작동하지 않는 미디어입니다. TV 같은 일방향 미디어와는 가장 다른 차이점이 그거죠. TV, 신문, 라디오 같은 올드미디어가 가장 다른 차이점. 독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당장 피칭되지 않잖아요. 당장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일방향이 던져지는 거니까. 2014년 방탄소년단이 음반을 발매하고 팬사인회를 합니다. 그 팬사인회에서 팬들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슈가라는 멤버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슈가가 그때는 이 친구도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데뷔하고 나서 한 처음 2, 3년은. 그때 이제 팬들한테 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사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게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이 되고요. 유튜브 영상에서 유튜브에 많이 돌죠. 많이 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상 보니까 팬들한테 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사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 언제쯤 지킬 거예요? 라고 해요. 2015년이죠, 이 시점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돈을 언제 많이 벌지는 모르겠지만 2018년 3월 9일이라고 적고 사인을 촥 해서 이게 또 사진이 돼, 또 콘텐츠가 돼서 온라인에 돌죠. 그리고 두두둥 2018년 3월 9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팬들은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죠? 그럼 약속을 지키면 소고기는 사줘야 돼. 그렇다고 방탄소년단 그 많은 팬들한테 어떻게 소고기를 사주겠습니까? 저는 뭐, 저도 뭐 커뮤니케이션에 이쪽을 하다 보니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고민해 보면, 그렇죠. 뭐 그러면 팬카페에서 이벤트를 하고 3월 9일 생일이니까 39명 정도의 팬들을 초청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소고기 사주고 좋은 이야기 하고 또 컨텐츠 좀 만들고 그 이야기 한 걸로 뭐 그렇게 하면 약속 지키고 뭐 여러 가지 되겠다. 뭐 그 정도가 사실 베스트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사줬다. 2018년 3월 9일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오늘 보육원에 출근하자마자 빅히트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뭐지뭐지 하고 있었다. 오후 3시쯤에 한우 불고기거리 10km가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 이름으로 왔다. 그것도 한우 1뿔뿔 등급이더라. 후원으로 한우 1뿔뿔은 잘 안 들어온다. 도축 확인서까지 동봉했다. 우리 보육원은 도축 검사 증명서 없는 건 애들을 안 먹인다. 이런 게 올라오고요. 또 한 트위터에는 저희 부모님 일터로 윤기, 이 슈가라 멤버 본인 그 이름이에요. 고기를 보낸 것 같다. 2018년 3월 9일에 고기 사준다고 약속한 윤기야. 뭐 부모님 일터는 아동시설이어서 이름 공개는 안 해요. 그리고 그날 오후가 되자 이 친구가 보낸 그 이런 사인 CD, 이런 전국의 보육원들을 보낸 것들이 올라옵니다. 이걸 소셜미디어에서 확인해 기자들이 부랴부랴 이제 빅히트에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취재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빅히트가 이야기를 하고요. 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이벤트? 예, 한 일은 전국의 보육시설, 고아원 보육시설 39곳, 3월 9일 생일이니까요. 39곳을 정해서 한우 1뿔뿔 불고기거리를 도축 확인서와 함께 보내고 자기 사인 CD를 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이마트 시세로 한우 1뿔뿔이면 대충 한 2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40곳 잡으면. 엔터사들이 과연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PR. 네. 한 건 내기 위해서 사실 간단찮은 돈을 지출하거든요. 기사글을 만들기 위해서. 2천만 원이라는 돈, 뭐 단순 물질적인 액수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으로 과연 이 친구들이 걷어들인 것은 그 흔한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으로는 결코 그 비용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신뢰라는 자산, 팬들에 대한 감동. 마케팅이나 요즘에서 중요한 게 팬 마케팅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단순히 가요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비재를 구매할 때도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팬 집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소비자층을. ATM이라는 말이 팬세계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그겁니다. 현금 출납기. 팬들이 자기들의 신세를 비하할 때 이 말을 자조적으로 합니다. 왜? 자기들은 기획사나 가수한테 ATM 신세라는 거죠. 새로 앨범을 내면 현금 지급을 해줄 수 있지. 찌지징 찌지징. 요즘 젊은 친구들 앨범 한 장 사면 한 장 두 장 사는 게 아니라 10장, 30장, 40장을 사요. 팬사인회 쿠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같이 몰려 있거든요.
이 친구들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가수들한테 그러면서 또 팬심 때문에 안 살 수는 없고 그 스스로 ATM이라고 자주 하는데 이런 ATM이라는 팬 세계에서는 이 가수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스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라디오 스타를 비롯해서 인기율이 높은 프로그램들에 출연해서 스타들이 이제 메시지를 피칭하고요. 그런 메시지들은 다 일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매스미디어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TV 속의 아이돌 스타로 자리매김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조금 다르죠. 그들이 했던 거는. 그들은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여건상 매스미디어에 꽂아줄 능력이 안 됐죠. 기획사가. 열심히 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베이스는 공간과 신뢰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케팅만으로는 사실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방탄소년단은 SNS로 연결된 내 친구로 자리매김합니다. TV 속의 아이돌 스타와 SNS로 연결된 내 친구는 정서적인 간격이 어마어마하죠. TV 속의 아이돌 스타에게 팬은 ATM에 불과하지만 SNS로 연결된 내 친구에게 팬들은 암입니다. 아, 방탄소년단 공식 팬클럽 이름이에요. 뜻은 이런 거고요. 원래 뜻은 이런 거지만 이 암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팬 집단은 SNS로 연결된 내 친구라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며 호응하며 아까 보셨던 어마어마한 유튜브 조회수를 만들고 1년에 1000억에 가까운 매출을 만들어내는 팬 집단이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단히 부여잡은 업의 본질, 업의 본질 꽉 쥐었죠. 자기 스스로 노래를 만들고 관념을 타협해서 용감해야 되니까 돈 안 되는 것도 열심히 만들었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돈이 안 되는데 재미로 만든 게 아니라 자신들의 업의 본질을 충실히 소셜미디어에 알릴 수 있는 컨텐츠들이었죠. 기존의 것들을 카피하지 않고. 그리고 공간과 신뢰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 소셜미디어가 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아무리 잘 갖췄어도 과연 10년 전에 데뷔했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전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좋은 노래 만든 가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뭐 팬들과 열심히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팬 많고 좋은 컨텐츠도 많았죠. 그러나 매스미디어와 기존의 미디어 질서와 대중들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확산될 수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거나 공감을 획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소셜미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방탄소년단의 이런 성공은 앞으로 저는 이제 새로운 공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데뷔하고 있는 많은 K-POP 아이돌들이 방탄소년단이 했던 방식을 따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원을 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 주도적인 성장. 방탄소년단 트위터는 자기들이 세운 자체적인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탄소년단 트위터 직접 합니다. 이 친구들은 기획사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멤버들 7명이 직접 팀 트위터를 하거든요. 그리고 팔로워가 아까 보셨죠. 1300만 넘어가고요. 최대한 솔직하게 진심을 담기, 욕하지 않기, 개인 계정 안 만들기, 노출 사진 안 올리기, 심각한 엿기 사진 올릴 때 상대의 동의 구하기, 음주 트윗하지 않기. 뭐 되게 소박하죠. 그런데 실제 연예인들이 소셜미디어 운영하면서 사고 칠 수 있는 거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다 돼요. 이것만으로. 무슨 이야기 드리냐면 기획사가 이들에게 트위터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던져준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세운 원칙이고 이 원칙에 따라서 지금 6년 넘게 방탄소년단은 성공적으로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오고 있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SNS 양날의 검이란 걸 안다. 이를 통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얻었지만 잘못하면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다. SNS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 과연 방탄소년단이 누가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부딪히고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얻은 황금 누룩인 거죠. 많은 젊은 친구들 보시면 불안한 것도 많고 좀 안절부절 뭐 물가에 내놓은 아이가 있겠지만 지금 시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좀 과감하게 자기 주도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과 정보와 전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직장생활에서 다들 톱니바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자기가 톱니바퀴인 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을 치열업 하시려면요. 이 톱니바퀴가 과연 전체 시계에서 어느 파트에 들어가고 네가 돌리는 톱니바퀴가 어떤 큰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고 그게 어떤 시계에 정확한 시간을 알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그 친구들에게는 충분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방탄소년단의 케이스를 통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